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네. 제주도까지는 못 갔지만 이렇게 감귤 의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뭐 니혼 다녀오셨던데. 아, 네, 네 맞아요. 네, 비싸, 네. 항공료 비싸던데. 네, 굉장히 고난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그 다사다난을 딛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성산일출봉 해가 안 보이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네. 요즘 동해가 제일 잘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동해 쪽이. 아 네. 중국 쪽도 아무래도 공장 많이 돌리고 하니까 그쵸. 최근에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휴일을 열심히 즐기시고 온 만큼 네. 오늘도 마켓타임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볼까요? 오늘 일정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웬만한 나라들은 다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가지고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홍콩, 일본, 중국까지도 신년 뭐 대체 연휴로 휴장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휴장에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는 선물도 안 열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날도 일본 또 휴장이네요. 예. 좀 잘 쉬네요, 국가들이. 우리는 10시 개장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말고도 이제 주요 일정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휴장이잖아요. 미세먼지 휴장, 우리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머지 국가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영향도 안 받죠. 중국, 홍콩 시장 영향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레벨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타국의 이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뭐 유럽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뭐 레드부 소매 판매 지수, 뭐 제조 구매자 관리자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도 뭐 제조업 지수들은 없거든요. 수요일까지는 별다른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뭐 미국 선물만 많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화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1995년도 이후에 그 콜풋 그 레이쇼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걸 보면은 옵션 베팅이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예. 27, 8년 정도 역대급 풋 옵션 베팅이 그 이후에 나왔다. 예. 그런 부분 보면은 지금 1.9거든요. 1.9인데 가장 최근이 언제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 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가장 큰 풋옵션이 매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 역대급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그 지난주 목요일날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딱 보고 확실히 들었던 게 뭐냐면 아 이거 조금만 좋은 뉴스만 나오면은 대대적인 쇼크버링이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다음 날부터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12월 30날까지도 나스닥은 마스닥 선물을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볼게요. 그래서 쇼커버에 따른 상승으로 추정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9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장 나왔잖아요. 엄청난 폭락장 그리고 V자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역대급이라는 거죠. 역대급.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좌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때보다 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풋옵션을 엄청나게 쉽게 해서 지른 거죠. 예. 다 전화면 다시 보이시죠? 전화면 다시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살짝 이 19에서 20 요 사이에 보면은 거의 이게 주간이거든요. 이때 폭락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장인 당시보다 더 넘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월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상은 늘려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계속 추적해야 될 지표고. 그런데 다만 볼게요. 줄어들었다는 거죠. 1.9에서 지금은 1.19로 줄어들었다. 아직 그러니까 1.0 기준으로 위에는 풋옵션이 과다적으로 많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풋옵션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음 볼게요. 조금은 이제 돌리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S&P 500 일간 차트인데 저 이 3,800선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전저점을 붕괴시킬 수 있는 풋옵션에 대한 비율이 과다적으로 적용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쇼커버가 나오면서 지지 라인, 그러니까 3,800 라인을 S&P 500 기준으로 3,800 라인을 지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주면 잘 넘기면 되는데 왜 이번 주면 잘 넘기면 되는지를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지표를 보여준 데가 없을 겁니다. 예. 왜? 제가 돈 주고 받는데 돈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지난 30일 날 마지막 날에 이 풋옵션 비율 거래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초록색은 콜. 그러니까 미국은 초록색이 상승이고요.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반대죠. 지금 넷 프리미엄 플로우라고 보면은 이제 SPY, 그러니까 S&P 500을 추정한 인덱스 지수에 대한 옵션 비율인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우리나라 장 시작한 끝나기 3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빨간색 풋 프리미엄이 순간적으로 탁 튀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 정도를. 한 30분 단위로. 그래서 총 1시간 동안에 마지막 날 갑작스러운 풋 스파이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조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테슬라가 급락하기 전날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이 테슬라의 풋옵션 비율을 보여드리면서 갑자기 한 2시간 정도가 거의 30분, 30분 더 4번에 걸쳐서 풋 스파이크가 발생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다음날 마이너스 12% 급락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장을 뭔가 다시 또 하락으로 유인하기 위해 유도하게 공격하는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붙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대급 풋옵션 베팅한 비율이 어느 정도 꺾여 있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마지막 날 한 3시간 남겨놓고 스파이크가 좀 이제 발생했다는 거는 조금은 불안한 건 사실이죠. 예, 갑자기 또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 예, 리테일 쪽에 이 매수 상위 종목군인데 1등이 바로 S&P 500 ETF 이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2순위가 테슬라, 3순위가 QQQ 펀드. 이거는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배수 이 추종 상승 ETF고요. 4등이 애플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기업들 위주로 나와 있어요. 뭐 SQQ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가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1등 종목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리테일 쪽에서도 테슬라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S&P 500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가장 지금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서학개미 입장에서 거의 이제 동일시한다는 거죠 리테일 쪽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올라가 줘야지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없고 오히려 상승으로 틀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데 막 보면은 뭐 테슬라가 뭐 70불, 80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바닥 잡았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이전에 옛날에 테슬라가 신슬라였어요, 신슬라. 신이다. 예. 그만큼 뭐 200불, 250, 300불 시절 때. 근데 지금 이제 100불 내외까지 막 급락이 나오니까 비관론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테슬라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람이라고 했어요, 테슬람. 예, 이슬람처럼 해가지고 테슬람이라고 하는데 이 테슬람에 뭐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 손절이 나가면서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짤도 돌아요. 막 테슬라 자동차는 막 망치로 부셔야지만 바닥에 나온다.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애플도 마찬가지. 아이폰을 부셔야지만 뭐 이런 게 바닥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짤도 돌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 결국은 제가 2등, 4등에 테슬라, 애플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가 잘 반등이 나와야지만 미국도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테슬라가 1월 25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볼게요. 이번 반등을 과연 테슬라가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아마 22년도에 4분기에 예상과 다르게 역대급 영업이익이 찍혀있 겁니다. 아마 와. 지금 이 예상치인데요. 예, 4분기에 이 프로핏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제 그 기존의 그 기존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팩스엑스라 아 죄송합니다. 예. 실적일 이제 주요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예상 컨센서스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찍힐 것이다. 물론 이제 주당 수익도 중요하고 매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얼만큼 많이 파는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얼만큼 내가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보시면 4분기 때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업그레이드 그 사이드업이 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1월 25일 전후로 테슬라가 공격적인 상승에 좀 나올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출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의 반등이 과연 이번 실적 발표의 기대감 또는 이후에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테슬라 뭐 실적 때문에 뭐 안 좋을 것이다 얘기 나오는데 지금 외국계에서는 생각보다 영업이 잘 나올 거다 이런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또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실망감도 큰 종목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고 하셨고 사실 상하이 공장도 중단됐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실적이 더 잘 나온다면 지금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쇼커버를 기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돌리려면 시간은 좀 걸려요. 뭔가 이제 예전처럼 막 상승으로 뭐 200번, 300번 치고 가려면 좀 상승에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한 140에서 150불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는 2차전지 왜 빠지는지 이해도 안 돼요. 왜냐면 뭐 비싸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테슬라 영향으로 빠졌다는 지만 테슬라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위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NCM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왜 빠진다? 뭐 별의별 이유로 다 지금 뭐 공매도 때려가지고 하락 나오는데 2차 전지도 조만간 2차 전지도 마찬가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저 노리고 있거든. 노리고 있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전후, 그러니까 1월 중순 정도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전후로 해서 2차 전지들의 반등이 1월 25일 1월 25일 실적 발표 정확하게 예. 실적 발표 이후 또 반등이 2차 전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 통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네, 마켓 타이밍 모델은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S&P 500 보겠습니다. 네,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월 2일이기 때문에요. 네. S&P 500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네, 효과음이 없어서 효과음이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1월 달이 반향 강도가 100%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향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1월 달은 이제 미국 시장이 월봉으로 보기 때문에 월간으로 보면은 이제 1월당 한 개의 봉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향 강도가 조금 이제 월봉으로 보면 하락이거든. 하락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S&P 500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편입 강도에서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반등을 이제 이어가면 2월 정도만 잘만 마무리하면은 3월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1월 중순으로는 바닥 나오고 3월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저도 3시 29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3시 29분 50초에 진행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앞선 코너와 함께 네. 약간 의식을 하신 것 같지만 경쟁이기 때문에요. 네. 10초 일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무료 방송 또 신광섭 매니저의 빛이 나는 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타이밍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